하나, 둘, 셋, 야! 예쁘다. 예쁘다. 야! 안녕, 대가. 야, 늑대야. 너 옆반 수지 좋아하는구나? 응?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얼굴이 빨개져 놓고, 어? 니는 여기서 뭐해? 아침부터? 어, 잠깐만. 야, 니들 그러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더러워. 뭐긴 뭐야, 내 코딱지지? 더러워. 어? 내가 더럽다고? 죽을래? 아유, 진짜 폭력적이야. 더럽고 폭력적이고 추해. 야만이야, 야만인인. 어쨌든 죽기 싫으면 태태가 이따가 지득대 니네 집에 오늘 빌려준다던 12색 크레용 빌리러 갈 테니까 준비해둬. 알았어. 쟤는 요르션 말이야. 너무 폭력적이야. 그리고 더러워. So dirty. 맞아. 맨날 너랑 나를 때린다고 추해. 그러니까. 아, 맞다. 어? 오늘 니네 집에 있는 게임기로 게임하러 가도 돼? 그래, 콜. 우리 집 가자. 오케이, 오케이. Let's get it. 엄마, 다녀왔습니다. 친구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진흙대 왔구나. 어, 늑대야, 인사드려라. 옆집 사는 할아버지인데 잠깐 놀러 오셨단다. 어, 그래, 네가 진흙대구나. 잘 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엄마 저 방에서 친구랑 놀고 있을게요. 알겠죠? 그러신 줄 알고 갔다 올게요. 그래, 늑대야. 대태가 가자. 가자. Let's get it! 어머머, 그래서 할아버지 어떻게 됐는데요? 빨리 얘기 좀 해봐요. 아이, 그러니까 말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그 양반도 참 주접이 심하네. 내가 누구랑 아는 사람이랑 똑같아. 주접킹이야, 킹. 야, 이게 닌텐도 위라는 거야.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아, 야,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안 돼? 아, 뭐야, 고장이 났나 봐. 부셔버렸지 뭐야. 아이씨, 내 이럴 줄 알았어. 아이, 고장 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에이. 야, 그러면 야? 아까 하던 얘기나 하자. 뭔데? 야, 아? 너 수지 언제부터 좋아했냐? 나니? 뭐? 수지?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 수지한테 너 아냐고 물어봐도 되지, 그러면? 아이, 그런 거 아니니까 물어보지 마! 쥐대가 수지를 좋아한대요. 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진짜! 에, 그만해! 안 되겠다, 이거 니네 엄마도 알아야 돼! 아줌마, 쥐대가요! 유치야! 짠! 오늘 새출 놀이 해야 되니까 쥐대한테 크레파스 빌리러 가야지. 진흙대! 오? 누가 집에 왔나보네? 안녕하세요, 아줌마. 오, 그래. 진흙대 찾니? 어, 방에 있단다. 올라가 보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진흙대 집은 항상 이렇게 계단이 넓다니까. 아쉽네. 아줌마! 늑대가 말이에요! 아! 으아! 진짜!
아이고 머리야. 퇴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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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 아줌마, 할아버지, 둘이 넘어져서 유루루랑 쥐떼랑 뽀뽀했어요. 와우. 뭐 진짜야?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아, 둘이 뽀뽀했으니까 결혼해야겠네. 그러게요. 진짜 결혼해야겠네. 결혼 안 돼요. 결혼 안 돼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웃음>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오늘 아침에. 아, 둘이 뽀뽀했으니까 결혼해야겠네. 아, 늑대 엄마 계세요? 열려 있어요. 들어오세요. 아유, 실례합니다. 아이고야, 아침부터 식사 중이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그 다름에는 제가 어제 가방을 놓고 와가지고. 아 맞다, 할아버지 놓고 가셨더라고요. 아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누구야? 아 옆집 사는 할아버지.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 진짜 요루루랑 결혼해야 돼요? 어? 아이 그게 걱정이 돼서 너 기운이 없구나? 아유 할아버지는 그 뽀뽀를 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모부한테 물어봐. 이모부한테. 이모부 진짜예요? 그럼 뽀뽀를 했으면 결혼을 해야죠. 이건 비밀인데 이모부랑 이모도 뽀뽀를 해서 결혼한 거야. 맞아 맞아. 정말? 아 그랬구나. 사실 전 유치원에서 수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지랑 결혼하고 싶은데. 아유 이거를 어떡하니 이거를. 그러면 요루랑 뽀뽀를 안 하도록 조심하려 했었어야지. 어머 큰일 났네. 어떡하니? 할 수 없죠. 그래도 뽀뽀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맞아 책임지렴. 아이 그럼 진짜 사나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지. 내가 왜 요루루랑 결혼을 해야 돼? 늑대야 뭐해? 늑대 태태기가 지금 인도네이드 가서 새해 복 사준다는데 같이 갈래? 아니야 안 갈래. 왜? 그냥. 뭐야 얘 왜 이렇게 우울해? 뭐 그럼 이따가 사달라고 후회나 말아. 얘가 왜 이래? 가자 요루야. 잘했어 늑대야. 우린 맛있는 거 사 먹을게. 그래.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나? 늑대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우리 엄마가 여기 있다고 해서 집에 요루루 있어 형? 어? 요루루 아까 잉도날드 간다고 하던데. 다행이다. 알았어 형. 응?
쟤가 왜 저런데? 아유 정말 못 말리시다니까. 아유 진짜 못 말려 못 말려.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 엄마가 이따가 가려 했는데 여기 무슨 일이야? 어이, 늑대야 너 결혼하기로 했지? 설마 안 하는 건 아니겠지? 엄마는 허락한단다? 아유, 그럼 늑대야 뽀뽀했으니까 우리 딸이랑 결혼해야지. 어쩔 수 있나? 아유, 그럼 그럼 뽀뽀를 했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그런데 저기요, 요르르는 너무 폭력적인데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하여 내 딸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애야. 한번 만나보렴. 그것도 진지하게. 그럼 아유, 폭력적이라고 막 안 만나고 막 그러면 안 되지. 뭐든지 결혼하면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 늑대야. 나도 이렇게 참고 살잖니. 참고 산다고? 여보, 이따가 따로 얘기 좀 해요. 아유 여보, 아이 그게 아니고, 아유 그게 아니고, 아유 어쨌든 아유 네가 만약 결혼 안 하게 되면 아마 뭐 감옥에 간다고 알고 있는데 뽀뽀를 하고 결혼을 안 하는 말이야. 감옥도 가요. 뭐 감옥 가기 싫으면은 결혼해야지. 어쩌겠어. 그럼. 아니 내가 아는 옆집 총각이 있는데 그 옆집 총각은 여자한테 뽀뽀를 해놓고 결혼 안 해가지고 10년째 지금 감옥에 갇혀고 있다는 하네. 아유 안쓰러워라. 어휴 웬일이니 웬일이야. 아휴. 근데 그 아저씨는 왜 결혼 안 했대요? 아유 글쎄 나 그 발가락이 못생겼다고 했나 안 했나 그랬지. 아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감옥 가야지 어떡해. 아유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늑대는 뭐 그냥 감옥 가야겠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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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뽀뽀 안 했던 나로 돌아갈래. 요루야. 어, 치덕대, 네가 왜 여기 있냐? 하, 좋아, 어쩔 수 없지. 너랑 결혼할게. 우리 뽀뽀 됐으니까 결혼해야지, 어떡하냐? 내가 오늘 아침부터 약을 안 먹었다. 뭔 소리야? 왜 내가 너랑 결혼을 해? 난 너랑 결혼하기 싫어. 뭐야? 아침부터? 아이 늑대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냐?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요루루가 저랑 결혼하기 싫다는데 저 안 해도 되죠? 어? 아, 진짜 너랑 결혼하기 싫대? 네. 아이 그럼 어쩔 수 없지. 아이 저 그럼 진짜 안 해도 되죠? 아이 그럼 안 해도 돼.
아이 저 그럼 감옥도 안 가도 되죠? 아이 그럼 I'm freedom! 여루루랑 결혼을 안 하다니! 아 기분 좋아!